갑자기 여배우니까 아침에 첫 씬 부르지 말고 나를 불러라. 이거를 막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정리를 잘 해주니까 깔끔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저는 근데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약간 이런 거 아시죠? 순대기 이런 거 팔고 떡볶이 팔고 이런 거 팔잖아요, 문구랑.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모랑 너무 친해가지고 이모가 저한테 나 떡볶이 팔 동안 이거 좀 봐줄래?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거 500원. 이모 저거 얼마예요? 300원. 넌 경험이 있었구나. 괜찮네. 야, 우리가 널 정확하게 봤잖아. 넌 잘했어. 대단했어. 아, 어쩐지 이게 태가 다르네. 정말 다르더라, 너. 쉴 때 저 형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거든요. 난리 났겠네. 뭐 마스크를 다 해야 되니까 했었는데 손님들이 저한테 자꾸 박보영 씨 닮았다고. 어. 박보영 씨. 야, 너 전화번호 좀 많이 받았겠는데? 그치? 야, 목소리를 내면 알지. 그걸 왜 몰라? 목소리를 내면 알아서 카운터를 처음에 보다가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은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야. 그리고 형부가 맨날 이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 그리고 거의 저는 막 얼음 담고 막 설거지하고 이런 제일 안쪽에다가. 아, 너가 그러면 설거지가 기계처럼 했구나. 설거지. 오빠랑 같이 그걸 했었잖아요. 영화? 네. 근데 오빠가 생각보다 되게 약간 차갑다고 느껴진 거예요, 촬영하면서. 제가 그때 19살이었는데 여배우는 무슨 여배우예요, 그냥 애기지. 근데 아, 맞아, 19이었구나. 19살이었어요. 근데 혜연이 오빠가 그래도 우리 현장에 여배우니까 아침에 첫 씬 부르지 말고 나를 불러라. 이거를 막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항상 티를 안 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맞아, 사실 뭐 이게 좀 고민인데 이게 좀 걱정이에요 라고 하면 처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더니 한 하루 지나서 야 내가 밤새 생각을 아 오빠도 보여지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차가울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리고 아니 그냥 진짜 많이 해주신 스타일이잖아요. 여리다기보다는 그냥 내성적인 거지. 근데 진짜 약간 그랬어요. 오빠는 진짜 어려웠는데 저번 진짜 어려웠어서. 왜냐면 막 민성이가 어떻게 저기 작품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되게 막 힘들었었을 때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완전 멘탈 나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나무를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오빠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나약하고 왜 이렇게 심지가 사람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럴까요? 이랬는데 오빠가 저 나무가 얼마나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저보단 진짜 오래됐겠죠. 그랬는데 야 제가 얼마나 땅 깊숙이 뿌리를 박고 있겠니. 저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는데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니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만. 저한테는 진짜 컸었어요. 근데 진짜로 아이고. 저 일기 맨날 쓰거든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참 중요해. 나는 크물살 때 회사 앞에서 택시 타고 가는 태연이 형한테 인사를 드렸었거든. 태연이 형이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완전 정점을 찍고 있었었고. 사랑해. 노래 한번 들어야 되나요? 그때 조인성 생각하며 그때 차태연이 아니라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되게 다정하게 인성아 뭐 술 한잔 마시자 했는데 정말 전화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20살이었었어? 예. 어머 세월이 많이 흘렀다. 46살인데 혹시 우리 얘기가 낫단 말이야?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나 굉장히 조심한다. 아니야. 야 같이 늙어가는 사이 그러지 말자. 아 난 보영이 나이 먹는 걸 몰라. 19에 19에 제가 오빠를 만나서 와 서? 그래가지고 초반에 오빠 두 분이서 한다고 전화 왔었을 때 난 나갈 수밖에 없겠다. 미안해. 그러고 보니 보영이가 첫 스타트를 끊어줬네. 시청률은 아마 이게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니까. 그래. 파이팅 하세요. 맞아. 아이. 저는 갑니다. 그래. 수고했어. 가라. 저는 갑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주 오늘. 내일도 고생하세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 밥 먹고 자야겠다 이제. 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어. 조심해 가. 거기다 써줄 거야? 네. 편지장 쓰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로운 알바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보람은 있답니다. 이렇게 써. 그래, 잘했어. 저는 이만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고. 네. 빠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 저도 재밌었습니다. 안녕, 까미. 잘 있어. 저희는 까미인지. 내일 알바님 검둥이. 잘 부탁해. 이름이 많다. 갈게요. 아, 예, 들어가. 내일도 힘내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파이팅. 잘 자. 감사합니다.